네, 이렇게 10대 투자 뉴스들 살펴봤고요. 그 안에서 종목별 전략도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종금증권의 박창윤 과장과 전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중공업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빅3 가운데 유일하게 좀 흑자 실적을 내나 싶었는데 흑자에서 적자로 실적을 전환 공시를 내놨습니다.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사실 뭐 이제 빅베스 우려감 자체가 이런 산업재, 이런 조선 쪽, 건설 쪽 자체를 지금 이번 실적 시즌에 강하게 이제 강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삼성중공업은 그 조선사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영업이 흑자 발표를 하면서 그래도 좀 차별화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 그 들이쉬 판촉 계약 이제 통보를 받으면서 기존 영업이 846억에서 영업 손실 100억으로 적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제 그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조 1000억 규모 조 단위 손실을 규모 기록을 하면서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삼성중공업 표면적으로는 이 들이쉬 판촉 계약 해지 통보 받은 거는 사실 표면적으로는 악재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삼성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런 그 수주 계약 취소 이런 부분 자체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이런 업종 자체가 구조조정 중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좀 돈이 안 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과감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그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낙폭 과대 인식 자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4분기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업턴을 할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좀 주가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불확실성 자체가 크게 제기가 되었다는 측면, 이 부분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타나는 원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신규 매입 접근 자체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이제 기존 보유자시라면 뭐전 고점 부분인 15,000원 선좀 작게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로는 장저점 부분인 12,000원 선으로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작게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드릴십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마저 적자로 발표를 하면서 조선 빅3 모두 적자 신세인데요. 투자 전략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얘기를 해보죠. 오랜만에 좀 시원한 반등세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기존의 그 온라인 사업에서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면서 수익은 창출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크게 넓혀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도 항상 이제 개인적으로 카카오 택시 자체를 이용을 하거든요.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 기사분들께 항상 여쭤보아도 반응 자체는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그 카카오 택시의 성공에 따른 어느 정도 이제 이번에 그 대리 운전시장 진출 자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626억 원 들여서 김기사 자체를 인수한 그 계기는 단순히 이런 택시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와 연관된 사업 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 자체가 어느 정도 깔려 있었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 자체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번 대리운전 시장 진출 거기에 따른 어찌 보면 이제 그 영업이익 규모로는 대략 한 1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 전체 시장 규모 자체가 2조 5천억 규모인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쪽에서는 지배적인 사업자가 없고 지역마다 사업자 자체가 워낙 다양하더라고요. 카카오 이제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이런 확장 정책이 김기사 내비게이션은 그 경쟁력과 더불어서 분명히 먹혀들 가능성 자체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우려 섞인 부분도 있어요. 카카오 내부적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구설에 휩싸인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뭐 이제 그 카카오 의장, 김범수 의장 원정조 박건도 있었고요. 그전에 뭐 이제 정부 측과 이제 나를 날선 대립을 하면서 감청 논란에 좀 불응하는 모습 자체를 보이기도 하였고요. 오늘 뉴스를 또 검색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뭐 이제 음란물 차단 미조치로 이석우 전 대표가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 측과 날선 상황 자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해서 내부적으로는 좀 불확실한 그런 어찌 보면 분위기 자체를 반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신성장 동력 육성하는데 새로운 사업 진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중립적인 관점에서 좀더 지켜보고 싶고요.
신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부분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투자자시라면 이제 목표가로는 이제 기존 고점 매물대 형성 구간인 14만 원 선까지 좀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선저가로는 11만 원 선, 전저점, 다시 좀 편입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사업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점을 찾을 때까지는 좀 관망해 보자라는 접근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어제 이어서 분위기가 좋은 대화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구용 항암제에 좀 성공을 했다라는 발표가 나오는데 이게 또 세계 최초라고 들었어요.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달리는 말에 타도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상황이었거든요. 제약 바이오 업종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의약품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 여의도권 그 투신사, 자산 운용사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서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긴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가라앉는 분위기였는데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대화제약이 드디어 큰 건을 한 건 해냈습니다. 이번 경구형 항암제 그 상장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연내 국내 시판 허가 자체 득하겠다 이런 계획 자체를 발표하였죠. 그러면서 전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가 바로 이제 점 상한가라고 하죠. 시초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삼상이 들어가 있는 기업 대웅제약이라든지 바이로메드, G3BNT 이쪽으로도 이제 업종 전반적으로 투신이 확산이 될 수가 있고요. 오늘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이런 그 신약 파이프라인 자체가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기업 가치 제고 이런 부분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 관점에서 이제 제가 매수가라든지 매도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저도 살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고 싶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보수적인 투자자 분들이시라면 이번에 상한가가 풀리고 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이 되면서 이격 조정 이후에 눌림매입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 행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 접근이 어렵습니다만 눌림목을 공략해보자.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주 섹터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 매기가 집중될 때 도전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이렇게 메리츠 종금증권 프라임 금융센터의 박창용 과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IPO 시장 뭐 그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지막 마무리에는 정 종목을 찾기 어렵다면 또 투자 아이디어로 장외 시장을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기도 하고 개인 투자자로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리해드리고 종합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저희만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